폭우로 물에 잠긴 주택 지붕을 구조대원이 벽돌로 내리찍습니다. 마침내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잠시 뒤 그 사이로 어린아기를 꺼내 무사히 헬기로 옮깁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긴 브라질 남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마을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물 아래 사라졌습니다. 필사의 구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린아이를 목마 태운 아빠는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겨우 구조보트에 다가갑니다. 집에 고립돼 있던 어린 자매는 무사히 구조돼 헬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옥상이나 지붕에서 발이 묶인 채 애타게 하늘만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상당수입니다. 인명피해는 시시각각 늘어 지금까지 75명이 숨지고 103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만에 인명피해 집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재민의 숫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공항과 버스 운항이 중단됐고 교도소도 물에 잠겨 1,0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인근 시설로 긴급 이감됐습니다. 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브라질 연방정부는 군 장병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브라질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 전역에 내린 비는 300mm 안팎으로 많게는 543mm의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중심 도시인 포르투 알레그리에서는 단 사흘 동안 258.6mm의 비가 내렸는데 4월과 5월 두 달에 내릴 비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지역이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올해는 훨씬 더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